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신원소 주기율표 40번 지르코늄입니다. 네, 지르코늄은 이제 다이아몬드하고도 조금 관련성이 있죠. 네, 경도도 좀 높은 편이고 또 부식이 잘안 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광학 2000배에서 아주 조직 구조가 여물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2000배에서 그러나 일부가 형태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한참 아래인데, 예, 밀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불순물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원 표본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광학 만배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만배 정도로 보니까, 이제 입자들이 보이죠. 아주 점박이처럼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게 뭔가 조직 구조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세히 보면 일자 형태지만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보이죠? 뭉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이것은 결국은 단일 원자가 아니란 또 하나의 증거인데 알다시피.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의 소윤자들이 결합체로 이루어졌다. 자, 저기 보면 이제 패턴이 그물망처럼 이제 서서히 윤곽이 보이죠? 만배에서 이렇게 그물망 형태로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르코늄도 약간 일자 형태의 미세한 나란히 맥 같은 그러면서도 그물 사선으로 이렇게 빗금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두껍게 지금 쇠사슬처럼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 구조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자, 이 군형은 나란히 그물맥 정도에다가 사선이 한 피에서 가지고 육각형 형태도 이루고 있는 일종의 벌집형 같은 그런 소우주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형태가 2만 배에서는 뚜렷하게 조직 구조가 보이고 예, 불순물 입자들도 보이네. 예, 이게 여기가 바로 정답이네요. 자, 보이죠? 네, 약간은 육각형 벌집 구조 형태를 세우는 듯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르코늄의 핵심적인 거죠. 네, 지르코늄이었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